자, 안녕하세요. 저 명지대학교 아랍철과 김정현입니다. 저는 오늘 그 이슬람 세계 오토마타에 대해서 이렇게 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 분야가 아니고 그다음에 또 처음에 이게 준비하면서 되게 후회를 많이 했어요. 이게 어떻게 이게 엔지니어링에 관한 뭐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여기에 대한 관련 서적을 찾는데 보통 이게 뭐 히스토리 뭐 사이언스 앤드 테크놀로지 해서 대부분 뭐 기술 관련된 설명들만 이렇게 쭉 있어가지고 아 제가 이걸 끝까지 이거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등등 하다가 어쨌든 거기서 좀 인문학적인 어떤 의미를 좀 찾으려고 나름대로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아까 이게 김철기 교수님께서 이게 뭐 비잔틴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전에 이게 헬레니즘 시대 그리스 그다음 비잔틴 제국을 거쳐서 이슬람 세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토마타 기술이 도입되었는지 특히 이슬람 세계에서 이 오토마타 기술 발전에 가장 기여를 한 마누무사 알무라디 리드완 이 알자자리 이 네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좀 잠깐 소개를 드리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게 이슬람 세계에서 나타나는 오토마이제 주 특징. 제가 말한 주 특징은 제가 봤을 때 인문학적 관점에서 또 특징, 이제 기술적인 특징은 제가 예,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이게 김철 교수님께서 이게 잠깐 설명하셨지만 이 오토마타라는 것은 최초 어떤 힘이 가해진 다음에 어떤 일정한 이게 주어진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게 동작이 자동으로 이게 나오는 것을 그래서 오토마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오토마타의 어떤 역사 얘기 아까 이게 뭐 이게 뭐 호메로스 뭐 얘기도 나오셨지만은 뭐 일반적으로는 현재 이게 뭐 기원전 한 3세기 경쯤 특히 여기 있는 이제 이집트의 해변 도시죠 이 알렉산드리아 근처 여기 있었던 테스 뮤스라는 사람이 자동물시계 클레이시드라 그래서 우리 이제 자동시계를 이 오토마타로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도 고민했었는데 자동시계인데 거기에 어떤 부가적인 어떤 장치 특히 뭐 인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오토마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자동기계 장치에 여러 가지 이제 인형이 부착되면서 시간을 가르쳤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특히 이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헬레니즘 시대 때 오토마타 발전의 기술의 발전이 많이 축적됐고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비잔티움 출신의 필로라는 사람이 한 65개의 기계 장치를 발명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특히 헤로라는 인물은 아까 이게 증기 힘으로 그래서 아까 증기 힘으로 공이 힘을 이렇게 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밖에 이게 자동 계획이라든지 자동 연구 장치 등등 그리고 뭐 기치학 그래서 그래서 아까 이게 주로 이제 기치학하니까 그리고 이제 풍력을 이용해서 기계 장치가 움직이는 뭐 이런 것도 연구를 많이 했었고요. 이슬람 세계에서 마찬가지로 수력을 이용한 여러 가지 뭐 물레방아 이런 원리들이죠. 뭐 이런 원리를 이용한 동력 장치를 많이 썼습니다. 제가 본 중세 시대 때 이슬람에서는 아직 뭐 태엽 장치를 이용했다 이런 기록은 아직 보지 못했고요. 자 이렇게 이게 헬레니즘 시대 발전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슬람 세계 특히 황금 시대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이 아빠스족 뭐 750년도 1258년 요 기간 동안 특히 이 알마아문이라는 9세기 초의 이게 아빠스 칼리파 시대 때 이런 지혜 전당이 건립되면서 이게 뭐 그리스뿐만 아니라 고대 페르시아 뭐 인도의 철학 과학 의학서들이 본격적으로 이게 번역이 되기 시작하고요. 이 당시 번역된 뭐 그리스 이게 고전 작품들을 보면은 거기에는 갈렌이나 뭐 히포크라테스의 의학서, 그다음에 거기에 프톨레마이오스의 뭐 천문학서라든지 기타 뭐 철학서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그리스 고전들은 모두 이게 아랍어로 번역됐고요. 그 가운데서도 이제 이 오토마타와 관련된 이런 서적들도 번역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 필로의 이게 기체학과 관련 이 서적이 이렇게 바그다드에서 이렇게 아랍어로 이게 번역이 됐고요. 오늘 이게 필로의 이게 뉴마티카 그래서 이 기체학은 오늘 이게 아랍어 번역본만 이게 전해지는 것으로 알고 이게 원본으로 된 그리스 서적은
이미 소식이 됐고요. 아랍어 본만 전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헤로의 이게 메카닉스 역학서도 9세기 때 이게 바그다드에서 번역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이슬람 세계에서의 어떤 기술 발전에 또 한 가지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면서 많이 언급되는 직감자 하나가 이 수유도 이게 아르키메데스에서 가지고 위 아르키메데스의 이 저서입니다. 이게 물시계 제작에 관한 어떤 저서인데 이 책은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지었다고는 전해지고 있지만 실제로 아르키메데스가 지은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이제 집단에 의해서 단지 이제 아르키메데스가 워낙 유명했으니까 그 사람을 이름을 빌렸겠죠. 그래서 그리스어로 원래 적힌 건데 또 아랍에 오게 되면서 또 아랍 작가들이 또 자기가 아는 걸 더 덧붙여서 이렇게 된 건데 상당히 이 아랍 이슬람 세계에서 널리 읽혔던 책으로 이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필로라든지 헤로, 그 다음에 이게 아르키메데스의 저서 이런 것들이 아랍어로 번역되면서 상당히 이제 9세기 이후부터 아랍 세계에 상당히 오토마틱하게 기술 발전이 축적이 되는데 9세기 특히 마문이 이게 활동했었던 9세기 초에 이 아랍 세계 특히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오토마타 기술 발전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누 무사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누라는 것은 뭐 아랍어로 이제 이게 아들 그 아들들이란 뜻이죠. 네, 무사의 아들들. 그래서 무사에서 원래는 아랍어에서 무사하면 이제 모세거든요. 그래서 좀 유대 출신이 아닌가 했는데 페르시아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사가 낳은 그 아들 삼형제 무함마드, 아마드, 알 하산. 근데 아버지가 원래 마문이한테 되게 친했는데 아버지가 먼저 이게 죽어요. 그래서 마문이 이 삼형제를 그 거둬줬고요. 그래서 이 마문이 얘네들을 이제 후견인으로 키워주다 보니까 너무 똑똑했어요. 그래서 이 삼형제 모두 다 공부를 되게 잘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국제 연구 기관이었던 이게 지혜 전당 거기에서 이제 이게 행정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담당했던 업무들이 그 당시 이제 바그다드는 신흥 국가라서 상당히 비잔틴 제국과 라이벌 관계에 있었었고요. 그래서 이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이 비잔틴 제국을 좀 능가할 만한 어떤 그게 과학 철학 이게 이제 좀 지혜 중심이 이제는 비잔틴 제국에서 아랍으로 왔다는 것을 좀 과시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마문은 뭐 오토마타 그래서 한 10세기 정도쯤 되면은 비잔틴 궁전과 비슷한 오토마타 그런 이게 의전 그래서 뭐 외국 사신이 오면은 뭐 새가 뭐 이렇게 지적인다든지 이런 기록들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비잔틴 제국이나 아랍 뭐 이런 국가에서는 이런 게 궁전에 그럴싸한 오토마타를 만드는 것은 하나의 어떤 통치 전략이라든지 국가의 어떤 위용을 자랑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는가 좀 생각이 되고요. 자, 어쨌든 비잔틴 제국에서 여러 이제 과학 철학 뭐 의학서들을 번역하는 그런 임무를 맡게 되고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스스로도 이제 수학이나 이런 걸 워낙 잘했기 때문에 기술에 이제 많이 관심을 가졌고 이게 850년에서 마문의 의뢰로 이게 기탑을 히알 해가지고 히알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좀 속임수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근데 좀 속임수라고 번역하면 좀 이상해가지고 보통 이제 뭐 영어에서도 뭐 인지니어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묘한 어떤 기계 장치라는 책을 짓게 됐는데 이 책이 이슬람 세계에서 오토마타 발전에 상당히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책을 보면 한 100가지 정도의 기계 장치가 이게 사파와 함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뭐 물을 뿜는 뭐 수도관, 뭐 자동으로 물이 채워지는 기계, 그릇, 아니면 자동 필이 연주자, 뭐 자동 연주 오르간, 자동으로 연주되는 오르간 같은 경우는 요즘에 우리가 길거리나 이런 데서 보면 실린더 통에 이렇게 핀 같은 거 박아서 이렇게 하면 이게 연주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 이제 자동으로 돌아가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한 100가지 가운데서 한 25가지 정도는 과거 헤레니즘 시대 때 이게 헤로나 이게 필로가 발명했던 것과 이제 유사한 것들을 모방한 것들도 있고요. 근데 상당히 독창적인 것도 있는데 가장 독창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바누무스가 이게 발명한 것과 이게 분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헬레니즘 때 때는 분수 제작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
한 7가지 분수장치, 그래서 이 물이 나오다가 그 모양이 바뀌는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이제 전해지고 있고요. 처음에 이게 바그다드에서 시작된 이런 오토마타 기술이 나중에는 안달루스 지역이라든지 시리아 지역으로 이게 나중에 이게 전파가 많이 되는데, 특히 이게 안달루스 지역에서 알무라디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비밀에서 여기 서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어떤 그 자동계 기계를 한 31개 정도,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시리아의 리드완 알사아티 같은 사람은 이 사람 원래 과학자는 아니었고요. 아버지가 과학자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시리아에 큰 이런 그 시계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걸 나중에 보수하는 과정을 이 사람이 이제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뭐 이런 게 시계가 나오게 되고, 그 시계가 이제 단순 시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게 앞에 새가 있죠. 새가 이제 그 공을 떨어뜨리던지 뭐 이런 동작을 하도록 이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세계 오토마타의 가장 뭐 정수라고 하면은 역시 이게 알 자자리의 이 저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최고 뭐 우리나라 말로 장영실급에 해당되는 최고였던 그 명성을 가졌던 사람이었었고, 이 사람은 한 6개 항목에 걸쳐서 한 50가지 그래서 거기에는 뭐 물 분배 기계 장치, 아까 물 분배 기계 장치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충혁 교수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입구에다가 물을 하나 넣는데 나올 때 보면은 이제 뭐 이게 빨간 물도 나오고 뭐 파란 물도 나오고,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트릭 장치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밖에 뭐 자동 음악 연주 뭐 이런 한 50가지 정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특이한 것은 이 알자자리가 이 책을 쓸 때 자기가 다 직접 만들어 본 뭔가만 썼다. 그러니까 이게 허황된 걸 쓰지 않았다라고 이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설계도 급에 해당되는 여러 이제 그 사파와 함께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책은 상당히 중세 이슬람 세계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게 알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예, 자료이고요. 실제로 현대는 저도 이게 인터넷 보다 보니까 이게 서양에서는 레오나르도 이게 프로젝트에서 전 세계의 과거의 이런 이 기계 장치들을 직접 만들어 뭐 컴퓨터 그래픽으로 해보는데 거의 뭐 이게 지금 이슬람 세계에 나와 있는 이런 장치들도 현재 만들어서 실제 실물로 만들어서 전시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걸 조사하면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 우리가 이게 어떤 뭐 인문과 그다음에 과학 기술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이제 전시라든지 뭐 이런 교육으로 이게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이게 같이 이런 것들도 이게 예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게 인문 이게 과학 이게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주말 간사격으로 이게 이슬람 세계 오토마타 발전에 기여한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 해봤는데 이제 제가 소개를 드는데 요 사람들의 어떤 그 주요 특징을 한 세 가지 정도를 이제 좀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아까도 언급된 거지만은 첫 번째 이슬람 세계에서 나타난 오토마의 가장 큰 특징은 과거의 헬레니즘 시대의 주제를 계승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이게 많이 있었다. 그래서 저도 좀 더 이게 연구를 뭐 해봐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비잔틴 제국이라든지 아빠스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주제들이 있거든요. 뭐 새가 지적인다든지 뭐 분수가 있다든지 뭐 사자가 있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어떤 상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이게 우리가 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응사의 책에 나오는 기계장치 가운데서도 약 이게 4분의 1 정도가 과거 헬레니즘 시대 거를 계속 반복해서 쓰는 경우가 있고요. 아예 좌자리도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반응사 형제의 이게 헬레니즘 시대의 주제라든지 기술을 많이 이게 모방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것이 반응사 형제가 이게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이 동물의 오토마타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여기 이제 뭐 가재처럼 보이는 이제 이 동물이 있죠. 여기 이 물통이 있는데 물이 이게 채워져요. 물이 채워지는데 마시지를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맹수가 있죠. 맹수가 있는
요 물통이 다 채워지고 맹수가 맞춰야지 동물에게 마실 수 있습니다. 이게 동물 세계였던 권력 서열을 이게 나타내는 주제고요. 근데 요거가 원래는 이게 과거에 이게 그 헬레니즘 시대 때 필로가 있었던 이게 용, 물 마시는 용 오토마타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이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이제 용이 마시다가 이제 이게 양치가 오면은 이 괴물 용이 물을 못 마시는 뭐 그런 건데 그래서 비슷한 어떤 그런 그 기술인데 이제 주제가 이제 좀 약간 이렇게 변형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바느무사가 또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이게 자동 램프. 그래서 이게 내부 기어 장치가 있고요. 이 내부 기어 장치 덕분에 심지가 자동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요 기술의 원료도 원래 이게 회로의 자동 램프도 이렇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게 이슬람 세계 오토마타였던 주 특징 가운데 하나는 과거 헬레니즘 시대에서는 좀 보기 힘들었던 휴머노이드형, 그래서 인간형 로봇이 등장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바로 이 자자리 최고의 어떤 정수로 꼽히는 자자리가 개발한 이 수력을 이용해서 약 뭐 7분마다 한 번씩 이 기계가 이게 물을 따라주는 뭐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잔에다 물을 따라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계 보면은 이게 부대님들 세정이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뭐 수도 꼭지처럼 게 누르면은 또 세정할 수 있는 뭐 물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오토마타가 개발이 됐고요.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공연 목적에 좀 약간 그런 오토마타도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게 현재 이게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잠깐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오토마타인데 뭐 이게 사람들이 연애 때 배를 타고 가죠. 근데 여기 있는 네 명의 인형이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연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북을 치고 그다음에 뭐 피리를 부는 뭐 동작인데 요 배 밑에 보면은 이제 이것을 움직이게 하는 이제 구동 장치가 이게 배 밑에 설치돼 있는데 잠깐 이제 그림으로 잠깐 나올 거예요. 요 소리는 이렇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슬람 세계에서 많이 여기 이렇게 크랭크 축인가 뭐 캠 축인 같은 그래요. 그래서 수력에 의해서 이제 이게 톱니바퀴가 돌아가는데 이게 축을 해서 톱니바퀴 여러 개 다는 거죠. 여러 개 다니까 이게 동작 구현이 이제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캠 축이라든지 뭐 크랭크 축, 그다음에 뭐 이게 벨벳 뭐 이런 기술 이제 이런 부품이죠. 요즘 말하는 이제 부품들이 이슬람 세계에서 많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자연스러운 이게 동작 구현이 상당히 가능해진 것으로 이게 기술사적으로 이제 그렇게 많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안달루스에 있었던 알 무라디라는 사람인데. 요 사람은 하나의 어떤 그런 과거에 이런 그 동작을 해서 하나의 어떤 이야기를 좀 이렇게 넣었는데 요것도 이게 동영상 잠깐 이게 보도록 할게요. This story began 1000 years ago. When I noticed that mechanics was dying, I unveiled my secrets. I decided to bring them to life. 제가 이게 레오나르도 3단넷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전 세계에 이런 그 기계 장치들을 다 이런 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요거 말 알무라디의 기계 장치거든요. 예. You will see the wonders of their functioning, and you will reveal the mystery of their secrets. 자, 요 거를 보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좀 그런데요. 자, 여기 보면은 일단 가젤들이 이렇게 물을 이렇게 마시고 있어요. 이게 가젤들이 물을 마시고 있는데 뭐 물이 마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여기에서 우물에서 갑자기 남자가 튀어오릅니다. 남자가 튀어오르고 여자를 불러요.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이 이게 여자가 이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게 뛰쳐 나오거든요. 둘이 이제 만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뱀이 튀어나와요. 뱀이 튀어나오니까 남자가 다시 밑으로 내려가고 여자가 도망가고요. 그다음에 이 물 마시던 이 동물들이 이제 이게 중단하는 거죠. 그다음에 뱀이 사라지면 다시 물을 마시고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게 어떤 외부의 어떤 흉계에 의해서 좌절되었던 남녀의 어떤 사랑 이야기를 이제 여기다 놓았다. 그래서 이 과거의 어떤 오토마타가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 이외에 약간의 어떤 이제 이야기를 넣은 그런 이제 공연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이슬람 세계의 이 오토마타에 나타난 마지막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제 글로벌 문화적인 어떤 요소 이게를 좀 융합시켰다. 그래서 가장 이게 오토마타의 중세 이 이슬람 세계 오토마타의 가장 정수로 꼽히는 것이 자자리의 이 코끼리 물시계인데 저도 이 이슬람 쪽 박물관에 다른 데 가보면 상당히 이쪽 이게 모형이 많이 이게 제작되고 전시대가 있습니다. 자, 이 자자리 시계는 일단은 여러 가지 어떤 목적이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을 알려주는 실용성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보면은 시계면서도 이제 시계 아까 이게 배 밑에 있는 구동 장치 같은 것이 여기 있죠.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서기가 있는데 서기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이게 360도로 돕니다. 그러면서 분을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이어리 여기서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 다이어리 있어서 시를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용이 있죠. 여기 용이 있어서 위에 구슬이 떨어지면은 요 한 바퀴 핑 돌아서 구슬 여기다가 하는데 요게 예, 저도 옛날에 이게 다큐멘터리로 이 KBS 거기서 하던 자경로에 관한 어떤 이야기면서 요 자자리에 요 물시계를 이렇게 소개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요 시계가 상당히 우리나라 자경로에도 상당히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쳤다. 거기서 거기 자경로도 그래서 저 일부러 가서 봤거든요. 그래서 근데 거기도 오토마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때가 되면 이렇게 북을 치게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상당히 요런 것들도 많았던 그 기술적이나 모티브의 영향을 받지 않았는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요게 다양한 어떤 문화적인 요소. 그래서 먼저 자자리의 시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제가 이게 설명해봤자 별 의미가 없고 그림으로 한번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요게 바로 이제 그 시간을 가르쳐 주고 있고요. 요게 이제 분을 가르쳐 주고 있죠. The movements of the clock are regulated by a most wonderful mechanism. 코끼리 안에 이제 동력 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큰 대야 안에 작은 이제 그 바구니 있죠. 이제 바구니가 이제 밑에 구멍이 뚫려져 있고요. Over half an hour, it tugs via a system of pulleys. 그래서 구멍이 뚫려져 있기는 서서히 잠기겠죠. 잠기는데 한 30분에 잠기게 돼 있습니다. 한 30분 정도. 그러면 저기 내려가면서 줄을 당기겠죠. 줄을 당기면 이제 톱니바퀴가 돌아갑니다.
A channel of balls is tilted so that a stopper is lifted to allow one to fall. 그다음에 30분 내지 1시간 뭐 일정한 간격으로 이제 공이 내려가게 돼 있고요. 그러면 저거를 공이 용이 받아서 하나 이제 여기는 퍼포먼스죠. 별로 쓸데 없는 건데 그냥 재미로 넣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퍼포먼스는. 그다음에 아래에다가 갔다가 내면은 그다음에 앞에 있는 코끼리 몰입꾼이 한번 또 이게 북을 한번 쳐주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시간만 알려주면 저런 게 필요가 없거든요. 네, 일부러 저런 어떤 예,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넣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시계는 상당히 이렇게 시간을 알려주는 이게 어떤 실용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오토마타의 어떤 공연을 통한 예술성. 이건 상당히 어떤 흥미적인 어떤 요소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토마타가 왜 만들어졌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지. 첫 번째 실용성. 그 다음에 재미있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어떤 아까 말한 이제 이 권력의 어떤 과시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게 상당히 이게 이슬람 세계의 어떤 이게 글로벌 문화용적인 어떤 요소였던 융합이라고나 할까요? 그 당시 이제 이게 보면은 여러 개 그 당시 어떤 이슬람 세계의 어떤 자신감과 어떤 세계관을 여기서 좀 이 시기에서 엿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뭐 제 해석이 아니고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 자꾸 자동으로 넘어가나 모르겠는데. 자, 이 밑에 보면 이 코끼리가 있고요. 코끼리는 뭐 인도 문명을 상징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안에 사용되고 있는 이 수력 장치는 그리스의 어떤 기술을 이용하고 있고요. 이 코끼리 위에 있는 카펫은 페르시아 문명을 상징하고 있고, 용은 제가 볼 때는 서양용이 아니고 이게 중국용의 이미지를 거의 딴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게 중국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이 술단,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죠. 시를 가르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분을 가르치고 있는 요 사람들은 이렇게 아랍 이슬람을 얘기하고 있고요. 제일 위에 있는 요 불사조는 피닉스. 그래서 이게 이집트 파라오 문명을 상징한다. 그래서 과거에 이게 이슬람 세계가 여러 어떤 문화권에 이렇게 걸쳐서 이게 교통을 했고, 그런 어떤 이게 글로벌 어떤 문화적인 이게 요소들이 이슬람 문명의 발전에 기여했음, 뭐 이런 것들이 환영된 시계 장치에서도 응축적으로 이게 좀 보여지고 있지 않은가, 뭐 이게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게 제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